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유인나와 동갑 나이, 고려대 석사 학력, 대문자에 쓰라인 몸매, 한끼 죽쇼 김아중 이름의 숨은 의미는? 피에트. 한혜연. JTBC 한끼 죽쇼에 김아중이 출연합니다. 무려 4년 만에 예능 출연으로 신라 천년의 고도 경중 황남동에서 한 끼 식사 100호점에 도전하는 중대한 미션입니다. 광남빵 먹고 싶네요. 최근 TVN 메디컬 드라마 명불허전에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연기를 펼치며 열연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배우 김아중이 누구인지, 어떤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는지 등등을 알아보고 배우 김아중과 함께 한 끼 식사 얻어먹기에 도전하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알아볼게요. 한 배우 김아중 누구? 김아중은 1982년 10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36살이네요. 김아중이란 이름은 예명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본명이랍니다. 어머니가 아시아의 중심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랍니다. 남다른 배포의 어머니를 두었네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선 1982년생 연예인들 중에 활약 중인 스타도 많이 있죠. 같은 배우로 김무열, 유인하, 이영은, 하석진, 주지훈, 이시연 등이 있고요. 외국을 보니 앤 해서웨이가 있는데 어쩐지 김아중과 똘똘한 이미지가 닮은 느낌이 있네요. 이민현은 괴로워로 대스타, 이제는 장르물의 여왕. 김아중은 커리어 초반기에 똑부러지는 말솜씨와 재치로 해피투게더 등의 예능에서 MC를 맡으면서 일찍이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몇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조연을 하다가 2006년 미녀는 괴로워의 주인공 강한나 제니 역으로 빵떴죠. 몸매도 매우 뚱뚱하고 얼굴도 안 되는 주인공. 하지만 목소리만은 천상의 것을 가진 여주인공이 한 남자에게 사랑받기 위해 성형을 하고 살을 빼서 절세 미녀가 되어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인데 영화 자체도 너무 재미있었고 김아중의 노래 또한 손을 좀 보았다고 해도 음색도 예쁘고 참 잘 불렀었죠. 아베마리아는 정말 압권이었는데 실제로 가톨릭 교도인 김아중의 세례명이 마리아라고 해요. 김아중이 변신해서 나온 몸매는 환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여하튼 이 영화에서 김아중의 비주얼 자체가 완전 리즈로 예쁘게 나왔었죠. 연기도 김아중이 이렇게 연기를 잘했어 란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 후 김아중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상당히 과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2010년 후에는 사인펀치 원티드 등 드라마에서 유난히 장르물의 출연을 많이 하고 나오는 드라마마다 히트를 하고 적어도 호평을 받았죠. 이번에는 명불허전이라는 메디컬 판타지 드라마의 의사로 출연해 역시 장르물의 명불허전임을 보여주었답니다. 삼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연예계 대표 스타.
경속이 마중 인터뷰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차분하고 신중한 걸 보게 되는데요. 도치하는 게 아니라 독서량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성의 면모가 돋보이죠. 김아중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나와 고려대 언론대 학원 방송영상학과 석사를 마치는 학구열을 발휘했죠. 이번 한 끼 줍쇼에서 경주를 방문하는데 예고편에서도 보듯이 이경규와 불꽃 지식 배틀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잘나가고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를 꼽으라면 단연 한혜연이라고 할 수 있죠. 한혜연은 프로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1972년생 현재 46살로 알려져 있고요. 대학에서는 의상을 전공했지만 맞지 않아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해요. 스타일링도 연관이 없는 분야는 아니죠. 또 2004년부터 활동을 했다고 하니 33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그러고도 슈퍼스타의 스타일리스트 슈스스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이니 대단한 감각과 노력이 아닐 수 없었겠죠. 지금은 임수정, 한지민, 송대교, 이효리, 공효진 등 내로라하는 대여자 스태들의 스타일링도 담당하고 그들과 절친한 친분을 쌓은 한혜연입니다. 나 혼자 산다 등 여러 예능을 통해 연예인 못지않은 인지도를 쌓아서인지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CJ 쇼핑의 쇼호스트 이민웅과 열애설까지 나기도 했죠. 한혜연이 현재 미혼이라는 인증은 되었네요. 앞으로도 멋진 스타일링 보여주시고 한끼 줍쇼도 재미있게 시청할게요.